우리가 알고 있던 법치, 공정, 상식을 되찾아오겠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 중한 문단입니다. 윤 후보는 여러 유세장에서 공정을 유독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공정은 모두 어디로 갔습니까? 남자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나 군대에 갑니다. 병역의 의무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20대의 소중한 2년여 시간은 군대에서 보내야 하기에 기회라기보다는 비용이라고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청년에게 병역 심사의 공정함은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며, 따라서 병역 판정은 누구나 공정하게 심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병역의 의무를 피하려는 시도는 그 역사가 깊습니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해외 원정 출산을 마다하지 않고 국적을 바꾸면서까지 군대를 안 갔습니다. 재계와 연예계를 가리지 않고 알만한 곳들에서는 잊힐만 하면 병역비리 사건들이 터졌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상임 고문이신 안상수 전 의원께서는 군대를 안 가기 위해 7년간 스스로 행방불명이 되어 행불상수라는 오명까지 얻은 바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역시 병역 기피 의혹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기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의 시력은 마치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났다가 변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인 의문이 듭니다. 병무청은 1980년대 병역 면탈에 자주 등장했던 수법 중 하나가 부동시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주가 조작 의혹 때 그러했듯이 이미 해소된 사안이라며 이렇다 할 해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병역 면제 당시 시력 자료, 검사 임용과 재임용되면서 제출한 신체 검사 자료, 2019년 청문회 당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이렇게 네 가지 문서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십시오. 병무청과 법무부에 전화 한 통씩이면 받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논란이 있는데도 관련 자료를 밝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무엇이 두렵고 캥기셔서 이 쉬운 일을 안 하십니까? 이것이 윤석열의 공정입니까? 게다가 병역 기피 의혹이 있는 사람이 국군 통수권자가 된다면 징병제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내로남불식 국방의 의무로 전쟁을 억제하는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병역 자료를 공개하시고 본인에게 씌어지는 의혹들을 간단하게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고로 죽은 사람의 삶마저 비아냥되는 이준석 대표의 모습에 섬뜩함을 느낍니다. 단일화에 눈이 멀어버린 것 같습니다.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잃었습니다. 사고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선거운동원 분은 국민의당 선거운동복을 입으며 국민의당이 선거를 잘 치르고 선전하길 바랬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받아 선거를 치르겠다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말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정치는 인간 사이의 일을 다루는 것입니다. 비아냥될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